4원이 왔어요. 이 프로가 알려주는 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영딸이 안녕하세요. 예, 이프로 TV의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평일이에요. 제가 주말에 나가려고 하다가, 주말에도 날씨가 좋았는데, 주말에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붐빌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평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용달님과 함께 하는 23년 마지막 갑오징어 낚시가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날씨가 쭉 안 좋아요. 그러면 수온이 떨어져요. 수온이 떨어지면 갑오징어도 떨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바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갑오징어 노려보고, 갑오징어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다운샷 쪽으로 전향할 겁니다. 그래서 다운샷 태클박스도 오늘 같이 실어주세요, 용달님. 네. 잊지 마시고. 네네. 네. 지금 보니까 안개가 좀 많이 꼈네요. 많이 꼈네요. 예. 좀이 이거는 아니고. 어저께 날씨가 따뜻했다는 증거죠. 자, 2프로 지금 열심히 갑니다. Let's go. Let's go. 2프로 TV. Yeah. 이따 봬요. 와. 똥차다. 오늘 대박 날려나? 오늘 대박 아니면 쪽박인가? 아, 용딸님 왔어요. 왔어요. 갑오징. 네, 갑오징. 갑오징 왔어요. 어이, 갔네. 왔어요. 왔어요. 자, 그 지금 방향은 위험한 방향이에요. 얼른 빠져붙이세요. 왔어요. 왔어요. 쭈꾸미. 어떻습니까? 입질이 좋습니까? 네, 아주 쑥쑥 가져갑니다. 저 너무 재밌어, 어디? 자, 좋아. 오늘도 어김없이 용딸님은 먼저 선수 치세요. 자, 선수 먼저 치세요. 세 마리 잡아놨어요, 키. 자, 이 프로는 오늘이 아니지. 이 프로는 이제 채비를 낍니다. 저기요, 날라. 이러니 사리 때는 잡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유선배들도 선장이 그걸 잡아줘도. 와, 오늘이 사리예요? 네. 너무 날리니까 바닥을 못 치고. 제 몸에는 사리가 있어요. 갑오징어 뼈 사리. 제발. 반대로 날리면 또 말씀하세요. 네. 저 채비에 바쁘니까. 네네. 난리잖아요. 빨리 얘기하시라니까. 이프로님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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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용딸님이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오늘 감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와, 가보지. 자, 오늘 저희가 갑오징어를 갑오징 앙코라고 빨리 철수하는 걸로. 네, 바빠요. 바빠. 네, 장갑은 끼세요. 네네네. 프로님 시작. 자, 이 프로 지금 내리다. 자, 용딸님 한 다섯 마리 잡았을 때 지금 내려요. 바람이 항상 있어요, 겨울에. 가을에는 용딸이 온 것 같아요. 자, 용딸이 왔어요. 왔어요. 용딸님이 왔어요. 올 것 같아요. 갑일 것 같아요. 갑이가 근데 사이즈가 작아요. 왜 작다 그래요? 아이고. 큰데요? 이 정도면 됐지? 잘 옵니다, 여기도. 통통하니. 아이고. 왔어. 놓쳤어. 자, 오늘 수온이 제가 4일, 5일 전에 나왔던 수온하고 똑같아요. 표층 수온. 이거는 표층 수온이에요. 밑에는 좀 더 따뜻하겠죠? 그 저희 구독자님 만났는데 어저께 대박을 치셨다고. 오, 어저께 신발장 한 20개, 나머지 50마리 잡았대요, 갑오징어. 오호. 왔어요. 왔어요. 이 프로가 왔어요. 야, 올라오면서 더 무거워져요. 야. 야. 이 정도입니다, 이 프로가. 났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애들 따뜻하진 않아요. 약간 차가워요. 어? 약간 이게, 차가워요? 네. 이 프로가 봤을 땐 이번 주가 마지막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가 날씨가 개망이에요. 개망.
오늘만 빼고.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이제 저거 잡으러 가야죠. 광어 우럭 다운샷. 자, 수심은 16m. 집중을 하고 있어요. 초집중.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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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왔어요. 아버지. 자, 오늘 애기는 뭔가 땡땡인가요? 노랑 땡땡이? 야. 아, 잘 났죠? 왔어요, 왔어요. 갑오징어 사이즈가 왜 이래요? 왔어요, 왔어요. 오! 와! 오! 편한 사이즈는 지금 시즌에는 뭐 기본이죠, 뭐. 왔다요, 왔다요. 이프로가 왔다요. 까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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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용딸님은 합방입니다. 자, 용딸님 또, 개빵구라 챔질하고 있어요. 개빵구라 챔질. 자, 오늘 뭐 바람, 파도 없다는데, 있어요, 조금. 그죠? 응, 파, 네.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고, 조류도 있고. 뭐가 또 박혀있나? 자, 왔어요, 왔어요. 자,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사이즈! 좋습니다! 오, 자, 보세요. 사이즈가 좋아요. 아이고, 용딸님은 떨궜어요. 자, 빨리 넣고요. 용딸님 왜 급하니까. 이래. 용딸님 기본챕이에요? 네. 2cm? 네. 저는 몇 cm 것 같아요? 20cm 것 같습니다. 네. 기본이 제일 완만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정화조 일명 똥차를 받기 때문에. 오늘 똥차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대박을 쳐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잘 잡았어. 선장님 배를 잘 대니까. 채비도 좋고. 우리 그 채비 구매하신 분 중에 장원하신 분들도 많고. 채비 좋다고 뭐 다 장원하나? 어쨌든 현수라도 더 잡으려면 갑오징어 있어야 또 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갑오징어를 많이 못, 많이가 아니라 못 잡는 사람들이 이 채비를 쓰면은 갑오징어, 이 채비를 안 쓰면은 한 10% 갑오징어 온다. 그러면은 뭐 한 40% 50%까지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높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갑오징어를 자기만의 채비로 잘 잡는 사람들은 채비를 바꿀 필요는 없지. 왜? 굳이 뭐 잘 잡는 채비가 있는데 바꿀 필요는 없고. 이제 갑오징어를 잘 못 잡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그만큼 이제 한 마리 잡을 거를 뭐 한 세 마리, 네 마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거지. 이게 어려운 낚시야. 아우, 어려운 낚시야. 집중력이 대단한 낚시지. 감을 잡아야 되고. 나 봐봐. 지금 얼마 만에 나오니까 또 감을 잡아. 자. 그렇지. 왔어요, 왔어요. 야, 사이즈 좋아요. 자. 이쁘면 안 쳐주는 거. 너무 자주 잘 웃어. 웃겨. 왔어요, 왔어요. 어우, 묵직한데? 까보지. 자기야, 내 얼굴. 야, 엄청 커. 야, 이쁘러 엄청 커. 알았어, 알았어. 엄청 커. 네? 와, 문어만한 쭈꾸미다, 문어. 야, 이프로 문어만한 쭈꾸미 장원입니다. 안 찾으는가? 몇 가지 휘었는데, 몇 가지 이렇게. 크다. 저 엄청 커요. 크다. 자, 이번엔 우와, 신발짝이에요, 신발짝. 분명히 크다고 했어요. 야, 낚시, 이거 낚시대로. 날려. 꽁끼. 와, 꽁끼. 꽁끼. 아우, 꽁끼. 아우, 꽁끼 놓쳤다.
야, 아직까지 아유, 꽃게가 이렇게 있나? 엄청 크네, 꽃게. 자, 왔어요, 왔어요. 이프로가 왔어.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겠네요. 뭘까요? 뭘 먹겠습니까? 갑오징어지. 야, 이프로 이렇게 갑오징어만 골라서 잡진 않아요. 조금 더 잘 잡아요. 입질이 엄청 컸는데? 몰라 와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도 갑오징이 어딥니까? 저는 적어도 갑오징입니다. 자, 용딸님 빵카 2% 왔어요. 왔다요, 왔다요. 뭘까요? 자, 오늘은 2% 쭈꾸미 데이입니다. 와. 왔어요? 왔어요. 갑오징. 왔어요, 왔어요. 야, 오늘 장원. 야, 자, 저쪽에 하다가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잘 나옵니다. 예. 갑오징. 갑오징. 다른 쪽으로. 예, 다른 빅포인트로. 그거 싱. 갔다가 몇 번 던졌다 안 나오면 바로 철수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렛츠고! 고고고. 그래도 신발장만 한 거 몇 개 잡았고. 네, 신발장 잡았고. 25마리 잡아놨고. 아, 잡았고. 고고고! 어휴, 저기 봐요. 난리 났어요, 삼촌. 오, 보일링! 왔다요, 왔다요. 갑오징이네! 갑오징! 갑오징! 빨리 넣어. 왔어요, 왔어요. 용딸리 왔어요. 지금 무슨 지? 갑오징. 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있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요. 왔어요, 왔어요. 자, 쭉쭉거려요. 이거 엄청 크기 때문에 릴링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어, 자, 와, 왔다. 와! 보여드릴게요. 손바닥 한번 해봐요, 이렇게 손바닥. 자, 손바닥 가까워요. 장원. 아니야, 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장원이 왔어요. 자, 고객님들. 아니, 고객님들, 고객. 시청자분들, 자, 보세요. 자, 와! 왔어요, 왔어요. 아, 부끄럽다. 너 자기야, 색깔 뽑아. 빨리 넣어. 자, 뽑는다. 빨리 2%가 넣어. 이렇게 한 방에 갑니다. 자, 나이스. 찌. 하지마. 다 넣는가? 와. 네? 아니야, 이거. 야, 1cm, 2cm. 공둥이 치워. 왔다요. 잠깐만. 썰어먹고 싶네. 저번에. 근데 뭐 꼭 심해야 썰어먹을 수 있어? 아니, 상관없어. 여긴 살아있잖아. 그래도 심해하면 괜찮, 좋지. 그 봐. 왔어요, 왔어요. 저기, 크다. 오, 크다. 심해입니다, 심해. 오, 크다. 한번 보여주세요, 멀리서. 왔어요, 왔어요. 뿜었어. 여기 있습니다. 자, 빼세요. 자, 요거 했다 먹으니까 심해. 여기 안에 옆에 가위로 딱 가위졌죠? 네. 예, 이렇게 하면 심해 된 거예요. 어깨 좀 닦아주고 탁 탁 봉투에 넣으면 끝. 끝. 해놔. 왔어요. 왔어요. 자, 왔어요. 야, 큰 거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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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왔어요. 땀이 왔어요. 땀이 왔어요. 예. 우와. 용딸이 왔어요. 저. 용딸이 왔어요. 야, 이게 2%예요, 여러분. 용딸님도 왔어. 쭈꾸미. 왔어요. 용딸님은 쭈꾸미. 왔어요, 왔어요. 온 것 같아.
저도 왔어요. 저는 갑오징어면 한 번 더 하고 쭈꾸미면 내려간다. 심해 갑오징. 심해 하고 계시는 이프로님 세 마리씩 한 세네 시까지 계속 해도 되는데 하면은 그래도 더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또 빨리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들어가서 또 해야 할 게 있어요. 택배도 빨리 붙여야 되고 오늘 물이 엄청 빨라가지고 막 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선장이. 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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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갑오징. 갑오징. 자, 용딸님도 용딸님도 왔어요. 용꾸미. 핑크색에는 쭈꾸미였어. 이거 봐. 오. 왔어? 어, 사이즈 좋은 거 이거. 아, 자, 쭉쭉쭉쭉 했는데, 두 번 털리고 세 번째 온 놈이에요. 자, 자, 세 번째 온 놈. 어, 미야. 어, 먹물을 그냥 한 바가지를 쌉니다. 싸. 쭉쭉 싸요. 자, 여러분들, 갑오징어 손질, 선상에서 손질할 때, 여기 앞에 삐죽한 거 있죠? 가위로 한번 딱 잘라주면, 봉지 빵꾸가 안 납니다. 구멍. 요건 2%가 알려주는 팁. 이게 이것 때문에 봉지가 뜯어져서 먹물이 막 한가득이죠. 그래서 여기를 딱 가위로 이렇게 딱 잘라줘서 봉지에 넣으면은 게임 오버. 자, 요런 노하우까지 팁까지 알려주는 2% 착한 2% 카트 파리는. 그 바로바로 선장 있죠? 그 동생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나와서 한 세 마리 정도 썰어 먹고 싶대요. 그리고 또 착한 2%가 또 챙겨주는 센스. 그리고 두 마리는 2%가 오늘 저녁에 한번 해 한번 이쁘게 한번 또 꽃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꽃을 그냥 어창에 넣어서 나중에 그냥 빼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또 용딸님이 또 그런 걸 또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심해했어요. 저희는 이제 요거 한번 흘러서 이제 들어갈 거니까 뭐 조과 영상 찍게 되면 올려드리고. 자, 2%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2%TV 예.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자, 용딸님 마무리 갑오징어 올라옵니다. 장원이다. 장원아 아니죠. 왜 뻥을 치십니까? 중장원이다. 중장원. 장원이다. 왔어요. 왔어요. 박자 좀 맞춰주세요. 왕딸님이 왔어요. 끝납니다. 우유. 뭐 얼마 시간 몇 시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해요? 네. 어휴. 아, 무겁진 않아요. 자,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이만큼 잡았어요. 자, 여러분 저희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요렇게 갑오징어 중간 사이즈 두 마리 그리고 다리는 숙회 한 잔 알코올 한 잔 합니다. 제가 아니고 용딸님이. 용딸님은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술꾼 시골의 여자래요. 용딸님은 못 말려.